물덕 칼칼 나오는 만물차 서코리 다라이 집에 조명도 바꿔드립니다. 됐어 됐어,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런 거 웬만하면 잘 못 봐. 뭐야? 이런 거 보려고 사람들이 50만 원, 100만 원 쓸 거야. 50만 원, 100만 원에. 아, 무거워. 여기는 부산입니다. 부산에 만물적인데요. 지금 2시 10분에 집에서 출발했거든요. 이거 제가 준비하고. 지난번에는 몇 시간 걸렸다 했죠? 지난번에 극한직업에서 그때 6시에 출발해가 11시에 도착했죠. 우리 어디로 가? 푸른 바다가 있고 예쁜 섬이 있는 곳. 거제도에 가서 신나게 장사도 하자. 이번에 장사 못할 것 같은데요? 왜요? 자꾸 물놀이 하자는데 어떡해요? 4일간의 연휴를 맞아 같이 여행 겸 장사를 떠나고 있는데 이거 진짜 제대로 된 극한직업을 2011년도에 완공된 가덕터널 깊은 해저 터널이었다고 하는데 오, 우리가 바다 밑으로 내려간대? 그럼 바다 안에서 어? 사실은 해저는 아니었어요. 뭐야? 이제 터널 이용료 12,000원을 결제하고 진짜 터널로 들어갑니다. 오, 터널에 뭐라고 이제 수심이 몇 메다다 몇 메다다 적혀있기도 한데요. 사기야 이거. 물고기떼와 상어떼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생각하셨나 본데 그런 해저가 개발되려면 아직 100년은 이르답니다. 100년 되려면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냥 돌아가 있을 건데. 거제도로 왔습니다. 오리 있는 바다에 가서 돌아볼까요? 장사는요? 장사는 내일부터. 부산 시민들이 거제도로 다 들어왔나요? 안으로 들어오니까 승용차에 막혀서 차가 안 움직일 정도예요. 3일 장사하고 하루만 놀자. No. 왜요? 말이 안 되니까요. 아니, 물놀이 하고 있다 다네 사람. 5명이나 들어가 있다 물에. 야, 외국인들 천지인데 지금 여기. 차 세우기가 무섭게 바로 구명조끼부터 챙겨서 그냥 바닷물에 뛰어든 물에서 놀게 해주고 왔다 갔다 그러는데 응? 10분째 저거를 접지 못해서 고생하시더라고요. 화려한 언변구사로 제가 도와준다는 말을 했습니다. 20년차 캠핑 선배님이 텐트 접는 거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거든 여기. 원, 투. 봐봐, 오케이, 오케이, 봐봐. 어, 이게 하나, 오, 오해. 이게 봐봐. 원,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오케이. 알았어요. 캠핑을 즐겨야겠습니다. 자리를 잡고 신나게 놀자. 저 물만 보면 저렇게 신나서 휘죽휘죽거립니다. 당일치기로 오신 분들은 이제 하나 둘 떠나시기도 하는데 우리에겐 오늘 밤은 길고도 깁니다. 새우탕과 라면땅, 물장구도 치고 파도를 보면서 파도 줄넘기도 같이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날씨도 좋고 파도도 좋고 가족과 함께 하는 여행이라 또 좋습니다. 산. 배에다가 이상한 철근을 싣고 있다는데. 엄마는 예뻐.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뻐? 엄마. 세상에서 가장 안 예쁜 사람 누구야? 아빠. 너? 왜? 내 마음. 내 마음에 하나. 아빠 말한 거야? 놀아주고 먹여줬더니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네요. 이놈! 야, 근데 여기는 분위기에 다 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 보이는 건 같습니다. 다음날이 밝아서 장사도 좀 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동네에 다녀도 사람이 안 만나지더라고요. 그냥 일찍부터 수아랑 하루 더 놀아줘야겠다 싶어서 열심히 다라이 놀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다라이로 보트를 만들어서 놀면 또 재밌겠구나. 과연 저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스티로폼을 옆으로 밑으로 달아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만물트럭에는 스티로폼을 팔지는 않네요. 초등학교 때 고무다라이 이것보다 더 큰 걸로 두 명씩 그 강가에서 놀았던 기억이 있어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이 바가지는 바가지가 아니라 노의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장호항에서 3만원이나 주고 뱃놀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걸 사면 3천이나 받아먹어? 야, 이걸 돈 주고 왜 사야?
내 차 위에 다라이 거 내가 다라이 주고 타는데 이게 다라이 누리 연결해가 그때 다라이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 다라이면 충분히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라이 놀이의 장점, 튜브에 바람을 넣을 필요 없이 재밌게 놀 수 있다. 두 번째, 주변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다 다라이에 쏠릴 수 있다. 세 번째, 다라이 안에 들어있는 아이는 재밌게 놀 수도 있다. 다라이 뱃놀이의 단점, 언제 뒤집힐지 모르니 깊은 곳에서는 절대 놀아서는 안 된다. 조금만 더 중심을 잘 잡아내고 부력만 좀 더 올려낼 수 있으면 충분히 좋은 다라이 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별로. 드론 모양의 멋진 다라이 배를 만들려고 궁리는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네요. 저 테이프로 저걸 비트를 붙여낼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 튜브 있잖아. 보트도 있잖아. 만약에 나에게 실리콘과 드릴과 피스가 있었다면 뚫어서 박아서 피스로 체결을 해서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버리면 완벽한 배가 되지 않을까란 생각도 해봤지만 nope. 거제시에서 어머니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스무 맛집이 있는 곳이 바로 이룸면에 있는데요. 이룸면 뒤에 저기 있는 보이는 식당이 저의 맛집입니다. 몇 년 만에 댓글 찾으세요? 10개월 만에 찾는데. 1년 아이가? 그건 1년이죠. 9월 달에. 9월 잡았다. 1년이라 생각되니? 이번에 먹고 갔던 맛있는 낙지볶음 2개. 낙지볶음 소자. 아, 내가 해드릴게. 소자가 들어가고 싶어. 네. 알겠습니다. 네가 다니던 중에 최고의 맛집 한 군데 거제도에 이룸면에 낙지볶음이 그렇게 맛있어. 서장훈님과 이수근님에게 스무 맛집이 저에게는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더니 뒤에 안전자 행사가 좋은 게 그런 거라 손님이 찾아서 오는데 이 만물절도 유명해져도 뭐 리사이어 카메라 아 양념도 미리 양념장에 놓은 게 아니라 마늘, 원가루, 설탕, 후추, 간장, 물엿 참기름. 얘기하는데 있으면 맞는 것 같다고. 네. 저희 방송 못 봤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송 찾아봤어요. 그 말씀해주시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와, 낙지시란 것 봐라. 방송 보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오셨대요. 거제도를 자주 오지 않지만 그래도 오면은 한번 먹어보면 또 먹고 싶은 맛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 집이 그 집 같습니다. 토실토실 낙지가 입안에서 춤을 추는 느낌, 그 맛을 여러분들은 아실까요? 자극적이지도 않고 진짜 너무 맛있어. 이룸면 우정식당의 최고 메뉴 해물 뚝배기가 낙지볶음만 있으면 밥 두 그릇은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물 뚝배기만 시켜도 깔치는 기본으로 다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최고입니다. 벌써 밥 한 그릇 다 먹었어? 이게 바로 산해진미라고 하는 거야. 나물과 바다에 낙지에 만나. 자 이제 바로 장사도 하러 갑니다. 출발! 이룸면에서 장사를 조금 하다가 바로 넘어오니 구조라 해수욕장까지 진입을 했네요. 살 좋은 거 보자 해서 열심히 또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청소용품에 필수품 나일론 빗자루도 팔고 근데 모양새가 못 났다고 좀 예쁜 걸로 꺼내라 그래서 저 밑에 있는 거 좀 예쁜 거 꺼내려고 열심히 꺼내는 늦었네. 중입니다. 네 계산합시다. 18에 2 하면은 20, 20에 2를 하면 20, 20에 20을 하면 40, 40에 7, 47. 요거 두 개 계산해달라고 해. 냄비가 32잖아. 15,000원에 많아. 25,000원. 이거 맛있어. 언니 이거 먹으러 오셨어? 서비스 없냐고? 수아야 까만 고무줄 한 개만 갖고 와봐. 고무줄 봐. 자, 할머니한테 드릴 선물로. 언니야 그런 거 나 아이디어 없어서 안 나. 왜? 좋아 나봐. 날씨가 후덥지근해서 그런지 저 부채질을 하시면서 그래도 오 시원하다 하시네요. 그래 어머니 한 개씩 챙겨 가십시오. 이모님은 또 쇼핑을 하는데 필요한 게 있나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그래 말이야 내가 여기 온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완전 1년 됐는데 이런 차를 처음 봤거든요. 이런 차를 처음 보셨어? 네. 28 하나 보여드릴게요. 27,000원 계산되십니다. 여기 이모님도 색깔 마음에 드는 거 한 개 가져가라고 골라드려.
우리 애기의 선물입니다. 단골 애기 주는. 이제 이모님은 저희 맘물트럭의 단골이 되셔야 됩니다. 자, 단골 손님 1년 있다 오겠습니다. 안녕. 네, 나중에 자로 쓰레받기 빨래판 빨래찌개 빨래건조대 빨래방망이 도끼 망치. 자,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오래간만에 왔는데 살 게 없어요. 도마가 꼴도 안 드십니까? 오래간만에 왔네, 예, 만물차가. 만물차가 총 안 오는 줄 알았더만. 그러게 말입니다. 오래간만에 안 오는 것 같은데, 아, 이 마이크다. 이야, 아, 이 마이크 씨. 아, 어? 7천 원입니다. 그거는 배에 전용 우승물이요. 맞지, 예. 그거는 저한테 없어, 예. 잡을 때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이거 밟고 줘도 돼. 이거 한 개 팔까야. 저게 24볼트 용이거든요. 24볼트. 동안대 네. 한 불 켜 가 비줄까요? 불 들어왔네. 안 되면 이거 화내요. 어때요? 이것만 해도 안에 뭐 안에 해놓으면 화나지요. 트럭에서 쓰려고 샀던 열분이었는데 결국에는 저것도 한 개 더 팔리네요. 와, 만물 트럭은 역시 만물 트럭이다. 자, 다음으로 온 동네는 거제. 시 거제 면에 진입했습니다. 현지업에 나섰던 또 단골 어머니께서 아까 들어오자마자 또 바로 인사를 하십니다. 금차에서 봤나? 금차에서 봤나? 그 저거는? 뭐? 세미 파란 거? 아, 그거 다섯 개 든 거 8,000원 이거? 마트 가면 이게 많아. 또 농담을 한두 마디 하다 보니 저번에 네 TV에 나갔던 거 나는 보지도 못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몇 명이 TV에 나왔던 엄마다 하면서 인사하고 가더라 그러던데. 그래 어머니 이왕 온 김에 한번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아시네, 두 분이 저번에 이렇게 방송에서 여기서 장사해 줬잖아요. 아는 아줌이에요? 나 앞에 아줌이. 나 앞에 아줌이. 이건 했지마 아줌이. 누구와 누구게요? 나네. 혹시 저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극한 직업 만물 트럭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또 뒤에 뵐게요. 예. 부피큰 소고리들도 찾는 어머니들께 소고리도 몇개 꺼내 팔고 이렇게 또 하루가 예. 끝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소고랑 물놀이 할때 썼던 바가지까지 한개또 팔리네요. 예. 소쿠리 다라이 후라이팬. 여기가 바로 중립리라고 하는 곳입니다. 서쿠리 다라이 집에 조명도 바꿔드립니다. 어두운 조명도 바꿔드립니다. 집에 방에 불 안 나오는 거 불 나오게 해드립니다. 살 거는 있어 보이나 싶어서 열심히 보시는데 어머니들께서 미동도 하지 않으십니다. 아하, 이게 바로 아이쇼핑을 하고 계신 어머님들을 보고 있는 느낌이네요. 이런 센서 등이라 해갖고 사람만 지나가면 불이 들어오고 사람이 없어지면 불 꺼지고 이런 등도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께는 영업을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한참 세워놓으니까 빗자루도 한두 개 팔고 팔긴 팔았다마는 흥하진 뭐했네요. 자, 오늘은 이 동네에서 하루 숙박도 할 생각입니다. 캠핑 테이블을 이제 깔아야 되나 하는데 마지막에 또 손님이 와서 다라이까지 하시네요. 16,000원에 2만원, 36,000원이에요. 예. 바닷가 쪽으로 차를 옮겨대고 평상 옆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야영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행이란 먹는 즐거움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안에는 먹을 게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물도 콸콸 나오는 만물차, 한동안 안 쓰던 프라이팬, 철판도 이렇게 헹궈줄 수도 있는 수도시설까지 갖추어져 있는 최고의 만물트럭입니다. 자, 완벽하죠. 물을 다 썼을 때는 옆집의 이모에게 가서 물 조금만 쓸게요 라고 부탁을 하면 저렇게 물을 또 쓸 수가 있죠. 감자인지 고구마인지 되게 실해 보입니다. 감자 두 개만 서리를 해버려? 빨간 거는 뭐예요? 감자! 이거 감자예요? 아, 감자! 아, 신기하게 생겼네요. 아, 몇 개가 씻어 야, 먹어도 돼요? 아, 먹을게. 몇 개 씻어 먹을게요. 아, 된다. 아니, 잘라갖고 구워 먹으려고. 아, 그래, 해라. 네. 감사합니다. 한국물이 맛있다. 똥가 넣으면 돼. 예. 됐어, 됐어.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말은 더 필요하고, 더 시간하고. 물은 두 통 다 됐고. 우와, 맨날 며칠, 맨날 먹지 먹고 사람 되겠습니다. 어제 마늘 종도 3,500원 달라고 하는 거 때려놓은 거 마트에서 안 샀거든요. 고기 사고. 어? 아, 무거워. 프라이팬? 뭐 이런, 요것만 해도 푸짐해졌노. 마늘하고.
한 10분 돼야 자동으로 꺼지는 것 같아. 꼭 해봐라. 인분으로도 이거 한 4인분, 5인분 양을 더 채워주셨네. 우리 부부인데. 너는 고기를 먹거라. 아빠는 낙지볶음을 먹겠다. 이야, 오늘 뭐 만찬이네. 이것만 있어도. 야, 수족 색깔이 고구마 색깔이 나네. 그다음에도 감자라 그랬잖아. 혼자 있으면 절대 이런 노래 안 한대요. 뚝딱뚝딱 냄비밥 완성! 냄비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역시 밥맛은 역시 냄비밥입니다. 딱 좋네. 노을이 눈부신데 약간 가려주네. 선아, 노을이 잘 보여? 밑에 물결이, 황금빛 물결. 이런 거 웬만하면 잘 못 봐. 몰라. 이런 거 보려고 사람들이 50만원, 100만원 쓰는 거야. 50만원, 100만원. 그 비싼 풀비라를 가는 거야. 식탁까지 이렇게 낭만적으로 다 하는 맞지요? 이게 완벽한 여행 아니겠습니까? 여행 경비는 만물차에서 나오고. 새 소리가? 아, 삐약삐약 하는 거죠. 삐약 아니고. 그렇네. 삐삐삐삐 하는 소리가 나네. 아니, 뼈. 자, 잘 한번 할까요? 짠. 아, 뜨거. 뻥뻥 고치시라네. 어떤 용도로 쓸 거야, 사자야? 고기 하는 거. 이렇게 3박 4일 재미있는 물놀이와 장사 그리고 캠핑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게 극한 직업인지 여행하는 삶인지 뭐라 그래야 될까요? 노을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거는 완벽하게 여행하는 삶 같습니다. 청춘만무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내가 아까 진짜로 못생겼다고 차 한번 읽어팔았거든. 저기다 매달아가지고 절이고 있네. 절이야. 우리 황산 바닷물에 절이라 하는데. 진짜 절인데. 처음 봐. 귀찮은 사람들이 한번 적시하고 있는 느낌만 하거든. 하지 내가 궁금하긴 하네. 그거 가지고 놀자 놨어.